반지의 주제가를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? 엄마, 조금 더 자고 싶어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선생님, 너무 졸려요. 시간을 좀 빨리 가줘. 10분만, 5분만, 아니 1분만. 아, 조금 더 캐릭터를 살려서. 아, 네네네네. 엄마, 조금 더 자고 싶어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선생님, 너무 졸려요. 시간을 좀 빨리 가줘. 10분만, 5분만, 아니 1분만. 엄마, 선생님, 이런 게 반지 톤에서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해서. 반지가 아니요, 높은 것 같아서. 반지가 톤이 원래 낮다가 예쁜 척 할 때만 톤이 높아지는 애라서. 반지가 톤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. 되게 평소 말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낮은 톤 중음이었다가 예쁜 척 할 때만 그렇게 해볼까요? 뭔가 이렇게 막 위쪽으로 갔다가 하이톤으로 갔다가 기분 나쁠 땐 또 아 이렇게 했다가 되게 다양한 톤이어서. 아, 하이힐드 톤으로 불러야 스타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? 조금 더 자고 싶어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조금 더 자고 싶어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말하듯이. 조금 더 자고 싶어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조금 더 자고 싶어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시간을 천천히 가줘. 조금 더 힘이 없게. 엄마! 선생님! 엄마! 선생님! 엄마! 선생님! 멋있어! 반지! 나름 반지!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많은 나는 반지. 이랬다 저랬다 작심삼분이라 미안해. 반지, 나는 반지.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많은 나는 반지. 이랬다 저랬다 작심삼분이라 미안해. 조금 더 놀고 싶어. 시간아 천천히 가줘. 언제 끝나요? 시간아 좀 빨리 가줘. 1분만.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하는 내 꿈. 그래도 그런 내가 좋아.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기대돼.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하는 내 꿈. 그래도 그런 내가 좋아.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기대돼.